수요일 움직일 마켓무버, 이번에는 전기차입니다. 사실 전기차 최근에는 인기와 함께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전기차를 원하는 고객들, 그 판매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사이의 경쟁에서 그 인기 면에서 많이 밀리는 듯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시장 안에서도 전기차 역성장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7.4% 하락하면서 지금 좀 인기가 많이 하락하는 듯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뀐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의문이 들 때 이 테슬라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테슬라가 또 새로운 전략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경쟁을 지속하게 될지 테슬라의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테슬라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최근에 1분기 영업이익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그 인기의 하락을 반영하는 듯 그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 전에는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수를 감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실적에서는 전년 대비 9% 감소, 영업이익은 56% 예상보다 더 많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이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주가가 15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10%대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 시장 안에서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실적 발표 공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새로운 전략인 저가형 신차를 도입하겠다, 모델2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특히나 생산량을 현재 수준보다 50% 늘려서 300만 대 근접한 수준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감이 함께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힘차게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테슬라가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어떤 업종이 영향을 받을까요? 뭐 단연 전기차 시장도 체크해 보셔야 하겠지만 함께 움직인 것이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좀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우려감을 함께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 이후에 좀 상승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실적 4분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 수요가 둔화되었는지 그 점을 반영했는지 실적은 동기 대비 75.2% 감소하면서 다소 좀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러한 흐름이라면 1분기 실적 딛고서 이 4분기에는 좀 나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 삼성 SDI의 포스코 퓨처엠은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이 실적 바닥을 딛고 긍정적인 전망 이어갈 수 있을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방송에서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한 기업 마켓 무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현지 시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러니하게 하이브 주가는 오릅니다. 0.7% 상승세, 21만 2,500원대. 뭐 오늘 사실 이 3시부터 하이브 주가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진 대표님? 일단은 지금 저도 실시간을 좀 뛰어놨는데 네. 너무 댓글이 굉장히 안 좋게 네.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 이 사건을 좀 전체적으로 보면 하이브 주가 영향에는 뭐 단기적인 영향이 그동안 며칠 동안은 불가피했지만 크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림 자체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도 결국에는 이 민희진 대표가 네. 이 어도어라는 회사 그리고 뉴진스라는 그 그룹을 이제 빼돌리거나 회사를 먹으려고 해 라는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기세가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어도어와 하이브의 지분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좀 봤을 때 또 카톡 내용도 공개가 됐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약간은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제 뭐 그 가수에 대한 프라이드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 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럼 뉴진스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주가의 행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팬미팅 그리고 앨범에 대한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뒤로 이제 뉴진스에 대한 부분을 이 어도의 민희진 대표가
따로 나가서 하자. 네. 아니면 우리가 좀 따로 도모를 하자라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다시 한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코 가수의 입장에서 아티스트의 입장에서도 하이브라는 이 거대 회사를 등지고 이러한 선택을 하기에는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하이브가 승기를 잡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의 주가도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결국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게 이제 시장에서도 하이브가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겠지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뉴진스의 이런 일정 이런 부분들이 크게 훼손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좀 안전화가 다시 될 거다라고 보고 그렇죠. 있고요. 뭐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큰 내용이 안 나와서 하이브의 손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내일 좀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지금 3시 10분이고 아직 어떠한 정확한 그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자회견을 끝까지 보고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하이브에겐 노이즈입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어서 바로 또 이재현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젠벡스 링크인데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 네. 이슈 이제 약간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기는 하는 회사이지만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도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매력적인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은 단기 이슈에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의 포니 AR이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 상장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굉장히 좀 밀접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니 AI와 함께 한국 법인을 지금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합작 법인이죠. 거기에서 자율주행, 지금 시장이 또 좋아하는 게 자율주행의 재료인데 자율주행 통합 솔루션, 그리고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그리고 화물차 이런 쪽에서도 자율주행 레벨4를 도입을 같이 하는 이런 계획, 청사진을 그리고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이제 포니 AI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요타도 투자를 했고 사우디 쪽에서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해 좀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는 크게 저는 좀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약간 단기 모멘텀으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주가도 저점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거래량 한번 좀 나오면서 좀 터져주면서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윗꼬리가 달린 가격대가 2,900원, 3,000원 부근이 계속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되고는 있는데 여기서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 좀 시세를 줄 수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젠벡스 링크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인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에 또 파이널샷에 마켓 무버에서 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요 기업을 또 가지고 오셨으니 참 갑자기 또 이렇게 흥미가 생기네요. 사실 이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일러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늘 어제 오늘 그리고 연일 계속 이렇게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왜 보일러주가 잘 가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고요. 일단 국내 경기 건설 경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작년 기준에서는 67%입니다. 지난 2017년 이후부터 이제 해외 수출이 계속 50%를 지금 초과 달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우즈베키스탄, 미국 이런 많은 해외 국가들을 지금 공략을 좀 현지화를 해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 지금 벌써부터도 에어컨 틀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이 날씨가 왜 갑작스럽게 지금 유독 더워지느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린다면은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엘니뇨 기후 현상이 좀 많이 약화가 되고 라니냐로 빠르게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건조하고 더운 날씨 그리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눈이 오지 않고 매서운 날씨가 많이 불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이 현상 중 하나로 포착된 곳이 바로 지금 중국 남부입니다. 최근에 중국 남부가 계속 지금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좀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 라니냐와 지금 엘니뇨 현상과 라니뇨 현상이 지금 둘 다 겹치게 되면서 이 시간이 좀 많이 홍수가 불어오는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는 기후 이상 기후에 대한 현상을 포착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굉장히 매서울 것이다라는 전망
전망들이 오늘 이렇게 경동나비엔과 같은 주가를 많이 좀 올리지 않았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설비주들, 특히나 이제 유틸리티와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런 어떤 건설 설비 쪽이 이런 뭐 보일러라든가 냉난방 설비 쪽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중에서는 좀 이렇게 상승을 하다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기술적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뭐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 가까이 좀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 무리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조정장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 나비에 만나보고 왔고요. 일단 뭐 하이브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도구 대표님 엔터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엔터주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아이돌 그룹이 하나가 논란이 되면은 그 주가가 계속 막 들썩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SM도 그랬고요.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뭐 JYP도 엔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이제 엔터주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그만큼 플래그십을 내세웠던 아이돌 그룹들이 만약에 어떤 이탈을 한다, 재계약이 안 된다 이 논란만 나와도 주가가 8%에서 12%까지는 그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BTS 멤버들이 지금 이제 군에 입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이 빈 공석을 아무래도 뉴지스가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민희진 대표가 반언한 부분들이 좀 꽤나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죠. 뭐 물론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거를 가지고 경영권 싸움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과거 50-50도 실제 지분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좀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는 마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 저는 만약에 하이브를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일단 변동 대응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지분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뭐 어더 측에서 실제로 뭐 패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실제 조정 경영 과정에서 조정에 뭐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미 좀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훼손을 되다 보니까 뭐 단기적 반등이 일어난다 쉽게 유지가 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엔터주들을 좀 공략을 하실 때는 물론 우리가 K-팝이라는 열풍 때문에라도 우리가 이런 엔터주들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런 위기 자체는 우회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자체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대응 면에서의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비중을 좀 조절할 필요는 있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하이브도 핫한데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을 할 때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고 현재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현대차가 전 라인업에 하이브리드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1분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9만 8,000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연간 판매량을 48만 대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가 근데 이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원가가 많이 들고 일단 다른 차량 대비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하이브리드 차량은 사실 이제 생산을 축소를 하고 전기차의 생산을 더 확대할 것이다. 이러한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기조가 살짝 다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이번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실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기도 하고요. 또 현대차와 기아의 사실 전략도 맞기도 한 것 같은데 내일 기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기아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주가 흐름이 살짝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기는 그죠? 하지만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양쪽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테슬라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고 일단 우리는 그래도 전기차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안도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놓고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이번에 또 아이오닉에 대해서는 라인업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네. 같이 가져가는 이 구조는 저는 선택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한 또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그죠, 부분도 있기 네. 때문에 현대차는 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이야기 다시 계속 나와주는 상황 여러 가지 우호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잘 수행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도 보유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또 가격에 대한 부분을 놓고 갈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주가 흐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살짝 눌림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좀 투자
기업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발표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주가를 볼 때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니까는 지금은 가격이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살짝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그때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